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병원에 입원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병원비 영수증 보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있고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비급여 항목이 있죠.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비급여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과다 청구된 비급여 의료비를 지난 5년 동안 92억 원이나 의료기관이 환불을 해줬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봤더니 별도로 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버리거나 고가의 장비료나 상급 병실료를 과다 징수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기관의 자율이다 보니까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A병원에서는 10만원인데 다른 의원에서는 6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이프 시술이라고 하는 자궁근종수술도 최대 80배 차이가 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비급여 항목을 세세하게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실손보험의 영향, 환자와 의사의 도덕적 해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비급여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신설 논의와 함께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들도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광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광양시가 법적인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었던 광양 국가산단 내 동호한 부지의 규제가 해제되면서 해당 부지의 첨단 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법적인 규제로 그동안 유휴부지로 남겨져온 광양시 금호동 광양국가산단 내 동호안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광양시가 기업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정부에 동호안 규제 해소 환영 성명서를 내고 광양시와 포스코의 오랜 숙원이 비로소 이루어진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내용에는 국가산단 매립 호환 부지에 적용된 업종이나 토지 용도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기존 법령에는 산단 개발 시 정해진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 동호안 내에 제철 업종이 아닌 첨단 산업 업종도 진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양시와 포스코는 이 동호안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나 관련 기관, 국회 등을 찾아 호소해 왔는데요. 지난 4월 19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규제 해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현장 방문 과정에서 포스코 측은 규제가 해제되면 동호안에 4조 4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입장에서는 지역의 대규모 부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호환 부지에 진행되는 투자 계획, 또 향후 이 부지를 산업용지로 변환하는 과정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광양시는 정부의 이번 동호안 부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그동안 광양시가 염원해온 포스코의 비철강 분야의 투자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급변하는 산업계의 흐름과 요구를 정부가 전략적으로 수용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규제 해소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 포스코가 이 니켈과 코발트 정제 공정 등 2차전지 소재와 우생수소, 블루수소 등 수소 생산 라인에 대한 4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며, 수립된 투자 계획이 조속히 실현돼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정부 차원 규제는 완화됐는데 남은 행정 절차 그리고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광양시는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호안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과 공유수면 사용 변경 절차 등을 소관기관인 전남도나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조속한 행정 절차와 협의를 통해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특히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또 다른 규제가 발견되면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역시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기존 매립지와 매립 예정지 등 총 90만 평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호안 투자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동호안 부지의 신규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약 3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약 1조 3천억 원, 일자리 창출 연간 9천여 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가 정부 규제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포스코가 곧바로 호안 부지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이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포스코의 신규 투자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인데 최근 지역 상생과 관련해 광양 지역 주민들에게 뭐 이런저런 실망감을 남겨준 포스코 또 광양제철소에 대한 광양시의 진심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여수 지역 시민단체 여수시민협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다가 이 설문 내용이 정 시장을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자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배경 정리해 주시죠. 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여수시민협이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진행하다 중단한 여수시 행정평가 여론조사를 두고 시민단체가 정시장을 지나치게 희화화했다는 입장과 여수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여수시민협은 자체 홈페이지에 시민 여론조사를 16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이 진행한 여론조사는 이 말해줘 참깨 여수시 행정평가 여론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좀 해석을 풀어보면 참여하고 깨어있는 여수시민의 생각을 알려달라며 여수시의 행정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여수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살기 힘들어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한데 정기명 시장의 피부는 왜 화사하고 윤기가 날까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이 객관식으로 제시된 답변 내용도 특이한데요. 여수 시민협은 답변 항목에 1번 항목에는 시정 운영에 근심 걱정이 없어서 또 2번 항목에는 꾸준히 피부 관리를 받아서 이렇게 두 가지 답변만을 제시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재치와 유머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뭐 당사자는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설문조사였다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시민협의 이번 여론조사는 제시된 질문 또 답변 내용이 뭐 일종의 개그 프로그램 진행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질문도 특이하지만 답변 역시 제시된 답변 두 가지 모두가 이 여수시장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제시된 질문 답변 모두가 정기명 여수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아예 대놓고 정시장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해당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지역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자 여수시민협은 해당 설문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예, 뭐 웃자고 시작한 설문조사가 시민단체와 여수시의 뭐 진짜 큰 싸움이 또 될 뻔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민협이나 여수시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여수시민협은 정치인은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장이 쿨하게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여수시 공무원들의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고 과잉 충성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여수시청 일부 공직자들은 언론을 통해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이나 지적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환영하지만 이 공직자 관점에서 보면 시장을 두고 이 조롱이 섞인 희화화를 하는 여론조사는 너무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여수시민협 내부회의를 통해 해당 여론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여수시 집행부나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새로운 여론조사 방식으로 사안에 맞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 뭐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우리는 패배하...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이봉남 순천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순천의 큰딸 이봉남입니다. 예. 근황 여쭙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똑같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 10월 28일 날 그 전국 동시 공인 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요? 예. 그 지금 도서관에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아, 공인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보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 예. 그 아주머니. 예. 계속 지금 계시거든요. 이번엔 정말로 꼭 붙으시라고 제가 응원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보이시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이봉남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의회 회기 중이어서 열심히 업무 보고 받고 회의 질의응답 하다가 달려왔고요. 뭐 연휴 기간 때 저희 고등학교 체육대회에 있어서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좀 편한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아마 여기 저번 때 방송했을 때 그때 그 천연수 세미 심어가지고 예, 그거 수확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가공이 되고 이제 가공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쁜 애들 통통하고 살찐 애들을 이렇게 이쁘게 좀 이렇게 예, 만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순천 YMCA 1층에 노 플라스틱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십니까? 예, 판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못난이들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몇 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세미를 저희가 심고 가꾸고 이렇게 거두었던 거는 수세미를 쓰는 가정이 좀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들이 1만 가구가 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뭐 정도 좀 무료로 나눠주고 보급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수세미가 이렇게 딱 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지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완판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준비된 주제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최근에 국정감사 통해서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의대 정원 확충을 25년 입시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여야 그리고 의사협회 정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그랬고요. 의대 신설로 가던 확충 방안이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종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상 의원님. 일단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여야가 같은 네. 의견을 내고 있어요. 예, 강대강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 자체가 우리 전남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그 지방의대 설립, 그리고 지방의사제 도입과는 좀 괴리가 있는 이 확충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모레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신다는데 그동안은 좀 정치권에서 좀 협의를 통해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봉남 의원께도 총평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라는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문제는 그냥 무조건 의대 정원을 뭐 1,000명 이렇게 증원하겠다,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만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전남권에 의대를 설립해야 되고 또 지역 의사제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공공의료 이 확충에 관한 여러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갖춰지지 않고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정원만 이렇게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고가 빠진 이런 정책일 수 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뭐 전남권에서도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원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제라든지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의 발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내일이나 뭐 모레쯤에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자. 의사협회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를 논의하자.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상우 의원님?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의사협회에서는 지금 극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충원만이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분들이 지금 제시하는 게 의료 수가 제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필수 의료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단지 의대 정원만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증원해서 이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뺏긴 것은 싫다 이 말이겠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뭐 현실화도 좋고 그리고 이런 필수 의료력들이 형사 사건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 지역 지방 의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이것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해법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그 의료 수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최근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의료 수가 현실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도 앞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공공의료 확충 측면에서 의료 수가 현실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뭐 OECD 국가 그리고 이 국가별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의료 수가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료계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수가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 적정 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원체 이제 뭐 의료계에서는 처음부터 의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의대 증원에 증언이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이 의료 수가가 얘기가 나왔었고 또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도 또 의료 수가 얘기가 항상 따라 붙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건 사회적 합의를 그 이끌어내기는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모든 지간에 모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의대 정원을 저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정치권뿐만 아니라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수가 논란이 예. 있더라도 일단 정원 네. 늘리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예, 예,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료라든지 혹은 지역의사제라든지 또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지역과 기초의회, 지자체에는 뭘 할 수 있는가? 이상우 의원님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예, 저희 지방에서는 할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토론을 내고 또 정부 방문도 하고 했던 거고 저 전남은 그 지방의대 만드는 거에 대한 큰 명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일 뭐 전남도 의원들하고 시도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뭐 기자회견하고 항의 집회를 하신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결국 이 문제는 중앙 정치인들이 보건복지부나 비서실 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초의회는 할 만큼 했고 더 할 건 없다. 네. 중앙정부의 몫인 것 같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계속 또 국회나 또 정부를 찾아 방문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뭐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한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이상우 의원님도 정치권의 역할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제 추진을 학계에서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는 정치권에서 이걸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남권 네, 있는 뭐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각 정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지금 발표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맞아요. 뭐 지역의사제라든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여러 지금 요구 사항을 강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어떤 영향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정치권에서 이걸 좀 풀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그 몰라요. 어머나, 중고차 팔 때 몰던 카 아직도 모르세요? 내가 몰던 차, 아끼던 차도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인터넷 주소창에 몰던 카만 치세요.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몰던 카. 와, 벤츠를 준다고? 진짜? 나 지금 신나. 멋지다, 프루지오. 7월부터 12월까지 광양 프루지오 센터파크를 계약하시면 추첨을 통해 벤츠를 드립니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잔액 무이자 혜택까지. 광양 프루지오 센터파크 061-722-0992 대우건설. 전라남도가 시작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결혼 팍팍 육아 든든. 청년부부 결혼 축하 200만 원, 우리 아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두 자녀 세 자녀 가족이 늘어갈수록 지원과 혜택은 더 든든하게 함께 가꿔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전남.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오늘은 여수시 의회 이상우 전 의원, 이봉남 순천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여수 이상우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여수시는 그 농업인들에게 시가 직접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주삼동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한 곳 있는데, 이번에 돌산 죽포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을 설치하고자 여수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 부지를 돌산 죽포 지역에서 돌산 둔전 일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둔전 일대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업 부지 변경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왜요? 왜 죽포리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둔전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자체가 부지 매입비가 10억 이상 되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땅 매입비가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승인을 받았고 3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죽포 지역이고 죽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데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죽포 지역에 여수시 죽포 출장소도 있고 죽포 농협도 있고, 그 죽포 지역이 갓 김초 공장이 그 메카더라고요. 거기에 농협 직영 공장도 있고 또 갓 영농조합도 있거든요. 거기에 공장이, 대단히 공장이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 그럼 거기가 최적의 장소거든요. 예. 그 농업기계 또 농업직영 농기계 수리센터도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만드는 게 농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최초에는 네, 그래서 네. 사업을 올렸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서 여수시가 약 1,000억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진입로 예산이 기존에는 크게 보지 않았는데 25억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 진입로 예산만 네네 예. 땅 그 매입비는 30억 정도가 맞는데, 그래서 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둔전 지역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아직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런 모양새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 땅을 매입해 주는 사건, 매입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 정기명 시장이 공약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 토지주들하고 이미 협의가 거의 끝나 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밖으로 바꾸고 있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 지금 토지주들도 반발하고 있고, 결국은 둔전 지역에 있는 누군가는 또 이득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이 생긴다 이거죠. 예. 충분히 냄새가 나는 이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제 1,000억이 빌 것 같으니까 이제 관련된 예. 소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죽포 지역이 최적의 장소여서 땅값이 비싼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진입로 예산이 당초보다 25억이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바꿔주고 싶은 게 누군가의 땅을 사주고 싶은 거죠. 그냥 뭐 의혹 때문에 예.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계 의회에서 이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을 시키겠다. 예. 전부터 적정한 부지를 선정했었어야죠. 이게 과연 이제 정말로 누군가의 이런 입김이 작용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그래요. 공론을 통해서 바꿨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지를 확 바꾼다, 이런 경우는 전혀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의회에서. 이봉남 의원께 뭐 어떤 평을 좀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것은 아니어서. 네. 예. 그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단체장이 그 바뀌어서 장소를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장님 때 추진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받았는데 다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단체장이 바뀌었거나 그랬을 때 새로운 곳에 이렇게 또 물색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은 좀 있어요. 간혹. 예, 예, 순천도 예.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시장 단체장이 임기 중에 이렇게 바꾸지는 게 쉽진 않아요. 의회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삭감됐거나 거기서 그 승인을 안 해줬거나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의회에 올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변의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됐을 것이고 교감이 됐겠죠. 그렇죠. 교감이 예. 됐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재정 규모라든지 또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제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될 거의 이제 뭐 변경될 것 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이상호 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기정사실처럼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에서도 무책임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잡으려면 공제선 변경 계획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당초에 시에서 의지를 갖고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보고 변경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서 설득하고 적지인지 더 검토해서 변경 승인을 올리라 이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좀 책임 있는 정책적인 어떤 연속성상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무 의원님, 이복남 의원 말씀 따르면은 시도 문제가 있고 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만약에 생각하시는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흘러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다음 주 정도에 그 시 정부에서 시를 상대 그 의회를 상대로 이 둔전 쪽으로 이전한 문제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의회도 지금 이 부분에 좀 잘못 그 이런 심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보통 공유상 관리객이 오면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지민로 문제예요. 시 정부가 명분을 삼았던 게 근데 그것을 사진만 보고 그 이석주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 부분이 좁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 과장님께서 말씀이 아 그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충분하게 5톤 트럭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리 답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시의회가 약간 그 부분을 좀 반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놓친 것 같다. 예, 놓친 것 같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이런 부분도 다시 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땅 매입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는 5,000평을 죽포는 5,000평이거든요. 둔전은 1,700평이고. 그럼 죽포 5,000평을 3,000평만 매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나머지 2,000평은 시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게 동의서만 받아놓으면 되거든요. 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하겠다? 냄새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저희가 더 이거 관련돼서 이야기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어떤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예, 순천에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차례 뭐 언론 보도도 되고 인터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조성과 관련된 오늘 주제인데 지난 6월 말에 연양들이 최적 입지 후보지로 발표가 됐잖아요. 예.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기를 연양들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발표가 됐고 자연마을에서 이제 마선마을인데 자연마을에서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저희가 비대위 인터뷰는 진행했었어요. 예, 예. 내일은 또 순천시 청소자원과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예. 그 아파트 이게 주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부에서도 계속 철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가두 방송도 하고 있고 또 현수막도 지금 계속 개첨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본인들의 이제 홍보 영상들이 계속 이렇게 공유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에서 10월 26일, 27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한다라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저희가 권고를 여러 차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예, 시에서 공공 자원화 시설을 지금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주민 반대나 또 여러 가지 지금 강하게 이런 그 반대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시가 어떻게 보면 좀 소통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의 입장을 또 일방적으로 지금 조금 전달하는 이런 형식으로 조금 비춰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주제를 좀 던져봤고 일단 부르는 명칭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에서는 국가정원 옆 쓰레기 처리 시설 반대 비대위를 지금 꾸리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공공자원화 시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일단 궁금한 것이 오늘 업무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관련된 뭐 질의나 의견 오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다 이제 주민들에게 받았던 항의 혹은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했는데 주요 이제 내용들은 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왕지 매립장이나 조암 자원 순환센터를 계속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주민들이 좀 많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현재 정책적으로 새롭게 공공 자원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한 시의 설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그러면 기존에는 왕지 매립장이나 조암 자원화 센터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질의를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왕지 매립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0%가 넘게끔 포화가 돼가지고 여기가 더 이상 좀 어렵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도 시설 용량 대비해서 가동률이 낮거나 잔재물 직매립량이 좀 많아서 어렵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또 매립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시설은 다시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좀 답변을 좀 받았고 이제 두 번째는 기존의 시가 공청회를 좀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10월에 이제 공청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설명회로 지금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토론회와 공청회와 설명회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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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토론회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의견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라고 보면 공청회는 이제 찬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설명에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조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던 것이 왜 설명회로 좀 됐느냐. 그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할 거냐 설명회를 할 거냐라고 이제 의견을 나눴을 때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정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렇게 본인들이 했는데, 정한 것은 아니고 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을 정했다 네, 설명회를 네. 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좀 공청회계로 하기로 했던 부분을 설명회로 바꾼 부분에 대한 조금 이의 제기와 문제 제기를 조금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배경들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우 의원께 의견 여쭙고 이봉남 의원께 한 가지 질문 더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이런 시정부 집행에서 이런 필수 시설이나 그 혐오 시설에 대한 그 입지 선정 참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순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 뜰을 선정을 하고 아까 뭐 토론회도 뭐 입지 선정 위원회를 내세워서 본인들은 면피용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또 불통 시장이라는 또 이미지가 또 바뀌거든요. 그럼 시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참 난제입니다. 대화한다고 뭐 끝이 있겠냐? 네. 뭐 이렇게 또 질문하면은 또 물음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시설을 어찌 보면 국가정원이라는 어떤 우리 그 순천시가 갖고 와야 될 정원 아니겠습니까? 하필은 그 옆에다가. 그것도 소각 시설하고 자원화 시설을 지하에다 설치한다. 그럼 지하에서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건데 보통 이런 시설들은 외곽으로 빼야죠. 빼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뭐 또 설명회도 있다고 하니 또 주민 의견 수렴 기간도 있다고 하니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본인들 의사를 표현하시고. 순천시가 또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또 바라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께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우려 및 반대하는 분들과의 어떻게 소통 과정을 만들어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갈 것이냐로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여기에서 순천시 의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적 입지 후보지 발표를 했을 때부터 이제 저희 그 의회에서는
추진 절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제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뭐 보도자를 내든지 발표를 하든지 이걸 좀 거쳐달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는 필요하다라고는 당위성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설명회로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설명회에서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이라든지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간에도 뭐 따로 이제 뭐 보고도 받고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소통하고 좀 더 현장에서 더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스킨십을 해라.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마무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치 시대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좀 해달라고 하는 권고를 그리고 강한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가 순천시 청수자원과에 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네. 오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내일 또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더독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현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페라 침묵이 타케석 대본가와 박영란 작곡가의 작품으로 바다에 핀 동백이라는 제목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 올해 네 번째 무대에 올라가는 작품이고 인원만 140명이 올라가는 대작인데요. 18일과 19일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열정 넘친 분들의 연습실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유희문 연출가와 두 주연 배우 또 강혜수 총감독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순 1019 창작오페라 바다에 핀 동백의 오페라의 총감독을 맡고 있는 강혜수입니다. 2018년도에 초연을 하고 나서 한 네 번째 공연이지만 또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선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순 1019 추모 7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 2, 3회의 오페라는 결국은 여순 사건의 진상을 여수 시민들에게 알리고 화해 용서와 상생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는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해원이라는 주제로 해서 아픔을 우리의 소리를 많이 썼습니다. 국악에서 주로 쓰는 정가라든지 판소리 그리고 대금이라는 우리 악기들이 아홉 종이나 들어가서 올해는 더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오페라가 될 것입니다. 정가는 우리의 소리이면서도 오케스트라와 더불어서 창작 오페라가 표현이 된다면 그 당시에 애달픈 사연을 소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의미 있는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페라로 표현한다는 건 매해 이 주기를 기념하면서 작품을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획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술은 시간 예술입니다.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것은 그 공연장에 오시는 1,000명 그러니까 이해 공연이니까 2,000명한테 보여지는 게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많은 분들한테 이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데 예술을 통해서 여순 사건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커 나오는 청소년들이나 차세대 학생들한테는 바른 역사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페라가 사실에 가깝게 오페라로 표현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대신 오페라가 어떤 그런 이념을 초월해서 그 당시의 아픔을 우리 지역민들이 알고 또 이해를 하고 다시는 이런 우매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오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전대 남자친구가 14일
군인이야 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 전문 연출가 유희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예, 뭐 오페라만 전문으로 뭐 한 35년 뭐 이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그 곡을 받았을 때 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로 한국 창작 초연 같지 않게 많이 좀 익었어요. 그 음악이. 그래서 바로 좀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오페라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번에는 국악과 뭐 양악이 어떤 그런 콜라보도 있을 수 있고요. 오페라 성악가와 또 전문 그 배우들 현대무용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진원 뭐 그 식빈구씨 또 나오고요. 굉장히 그 관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총 제작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벌써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일단 제작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거리 드릴 거리가 있는 이 작품이 그동안 여수에서 지금 네 번째로 지금 하는 작품이지만 또 작곡가는 또 처음이거든요. 이 작곡가, 새로운 작곡가는. 그래서 저도 좀 의욕을 가지고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공연이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관객들도 많이 기대가 그동안 세 번 했고 이번 네 번 되지만 또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작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어떻게 좀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일막은 그 여수 바다의 장군도 그래서 이제 점례와 실성의 어떤 러브라인 그다음에 이제 2막은 서국민학교의 어떤 그런 양민 학살이라든지 그렇게 좀 되고요. 3막은 다시 이제 그 장군도에서 실성의 죽음까지 표현되고요. 4막은 이제 1, 2장 나누는데 4막 1장은 이제 만성리라는 많이 무덤이 있죠. 예. 3막 2장은 현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해서 이순신 광장에서 이 기념식이 거행되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서곡이라든지 프롤로그부터 연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역을 맡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성악가 테너 이영석이고요. 바다의 팬 동백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여수 청년이 꿈을 마도로스의 꿈을 꾸고 있다가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저버리는 모습에 그 시대에 제가 살지는 않았었지만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그 시대에 겪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슴 아픈 그 상황들이 좀 많이 와닿았었고 많이 좀 아직도 음악이랑 그 대본들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따님이에요? 와, 아이와 함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조윤철이고요. 우리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고 있어요? 아, 그냥 행복한 마음이야. 무대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연기하는 게 좀 재밌어요. 총 몇 분 정도예요? 대부분 무대에 올라가는 인원들. 오케스트라 인원이 한 50명. 그다음에 연극하고 그 학생들까지가 한 30명. 그럼 80명이죠. 그다음에 시리 밥창단 한 140명 정도 됩니다. 연출도 다 빼고 스태프분들 빼고 무대에 올라가시던 분들만 140분. 오페라에서 그 점례역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맡은 소프라노 유난나입니다. 주인공이다 보니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가장 아픔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음악이 다 바뀌면서 유족에 대한 아픔을 또 작년에도 많이 느꼈는데 올해는 특히 또 제가 주인공을 맡아 보니까 더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여수 사람이거든요. 고향이 여수거든요. 얼마나 유족을 대신해서 얼마나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라는 노래를 하면서 이 오페라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관객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나눠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여순 사건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오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족의 마음을 아픔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장면부터 영화도 재미가 있으면 등받이에서 좀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도 첫 장면부터 그런 것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좀 물론 그 중간에 그 관객들도 따라서 부를 수 있는 쌍방향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일테면 그 어린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여우야 여우야 같이 놀 수도 있죠. 그다음 울 밑에서 봉선화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치 그 서양 그 오케스트라의 나데스키 행진곡에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관객과의 소통하는 쌍방향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부터 바다에 핀 동백이라는 그 합창 음악을 그 극 중에서는 그게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커튼 콜 때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만도 나오고 그래서 퇴장할 때도 그 녹음했던 것을 다시 또 들려줄 거예요. 그래서 광주로 말하면 인물 위한 행진곡처럼 여수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군중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될 수 있도록 바다에 핀 동백이죠. 바다에 핀 행진곡도 그렇게 좀 익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